지금 대는 바뀐 건가? 노후적인 정신지배 도끼도 생겨내고 야망으로 끊어져서 그냥 뭐 당신 너무 주인넘게 굴었네? 덕분에 마무로군 곁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어. 당신 내가 편안히 죽여줄게. 끝! 그만둬! 안녕. 아까랑 똑같아. 똑같아 아까랑. 정말 엄청 귀찮은 개였어. 자, 아까랑 똑같아요. 왜 없앴냐고 지금 계속 징징거리는데 여기서 과연 뭐 똑같이 아까랑? 자, 넘기면서 조금 부끄럽지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오케이, 한 번 더 본다. 게이드 나이스 원. 아마 살았을 때보다 심할려나 얼굴에 반점이 없지만 이거 근데 교통사고 당해서 이렇게 아니 뭐 죽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부탁이야 착한 너로 돌아와줘. 이제 바뀌겠지? 그 녀석에게 지지 말고. 마음에 지주가 사라져서 힘들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벗어날 때야. 극복해 마모로. 자 이제 바뀌겠죠? 극복하겠죠? 그렇지 그렇지 연기 개지렸다 진짜. 지금 여기서 혹시 공포영화 출연자 모집하고 계신 분 계시면 저 쓰세요. 진짜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연기 개잘한다. 나 억눌렸어. 히메코를 죽이려고 하는 충동을 억눌렸어. 마모루 다행이야. 네가 제대로 백마를 겨절해서 정말 다행이야. 그래도 아직 할 일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조금 남았었는데 확실히 위험한 것이었어. 잘못하면 나 죽었을지도. 벌써 죽었지만 또 죽을 뻔했어. 하지만 마무로군이 제대로 당신을 거절했어. 덕분에 어떻게 할 수 있었어. 개어체의 모습을 보였네 거미. 헬망령 따위가 이렇게 되면 강행수단이다. 여긴 반전세계. 거미 이놈도 꾀하네. 너를 억지로 반전세계에 끌어들인다. 난 아직 그 하얀 공간에 있는 거야. 당했어. 그 녀석 나와 마무로군을 돌아. 아이씨 힘들어. 다시 너에게 돌아갈 생각이야. 앳 그런 어떻게 해야 괜찮아. 지금까지 네가 구멍을 찾으려고 여러 곳을 조사했을 거야. 이 반전 세계는 다양한 것이 비현실적이지만 거미가 싫어하는 곳은 가습하지 않을 거야. 거미가 싫어하는 장소 생각해내. 거미는 계속 마무로군 안에 들어있었어. 마무로군이 싫어하는 것은 거미도 싫어할 거야. 그게 있다면 반드시 괜찮아. 건투를 빌어. 꼭 마무로군이라면 이걸 극복할 수 있어. 내가 싫어하는 거 나는 할 수밖에. 저장이 안 돼요. 잣됐어요 여러분. 게임 오버 없겠지? 아직은 잘 상태가 아니야. 와! 개 같은 거! 오!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저정 없는데 이거? 잠깐만 저정 없잖아. 됐다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다행이다. 개념 세이브 나이스. 개념 세이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나만 아는 방 맞다. 여기 여러분 여기 안 들어가죠? 여기 왜 안 들어가죠? 자 이렇게 따따따따따따따 반전 끄고 다시 가보자. 반전 끄자. 반전 끄자. 온다. 반전 꺼! 꺼! 안 꺼져! 개 같은 거! 잘 됐다. 어떡하지?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반전이 안 꺼져요. 자, 그러면. 뭐 할까? 죽을까? 죽자? 냉장고 커피? 커피 냉장고? 커피. 오케이. 근데 얘가 여기서 나와. 그리고 여기서 유인해서 일로와 예! 나이스 와 냉장고다. 그런가? 난 커피는 제일 세기야.
거미도 이걸 싫어할 거야. 싫지만 이걸 마시면 될 거야. 안 돼! 으악! 젠장. 아, 거미는 커피를 싫어했지? 네밥 먹자는 일요일의 꿈은 네가 만든 것. 하지만 커피가 있던 냉장고만큼 바뀌지 않은 건가? 어떤 의미로 말하면 이것도 일종의 구멍이지만, 다른 세계는 당신의 동무대.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약점을 노출한 결과가 되어버리다니. 당신은 현실과 차이가 없는 공상세계를 만들었어. 마모르 군은 자기 인식을 약화시키고 거기에 파고들 생각이었지. 하지만 마모르 군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 당신이 만든 세계에 구멍을 쳐서 자신을 유지했어. 후후! 괴물이 마모르 군의 정신을 빼앗는다니, 백년은 일러. 가소로운 것! 억울하면 강해져서 돌아오라고. 당신 달라붙을 사람을 잘못 골랐어! 이 사람아! 그럼 마모르군의 방해벌레, 당신은 이번에야말로 사라지시죠. 그만해. 안녕. 끝났다. 후, 싱겁네. 나 풀려난 거야? 그래, 마모르군이 더 이상 같은 일요일의 꿈을 보는 일은 없을 거야. 어머니가 죽는 일도 없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 일상. 응, 넌 일상이 굉장히 힘든 것이란 걸난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난 전혀 강하지 않아. 그저 네가 있어서, 힘의 코가 있어서. 힘의 코. 다시 또 한번 정말 미안. 나는 그 거미에게 정할 수 없어서 너를 해버려. 왜 자꾸 해버려? 죽여버렸어, 지금? 죽여버렸어. 지난 일이야. 난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고? 육체는 소실됐으니까 그건 죽었다고 할수 있지만, 의식은 네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럼 지금 힘의 코 목까지 빨개졌어요. 지금 봐봐. 봐봐, 목도 빨개졌어. 원래 안절했잖아. 하지만 나도 사과해야 해. 난 너에게서 나가야만 해. 넌 어째서? 원래 나의 의식은 너에게 인식되어서는 안 돼. 원래는 너의 의식 깊은 곳에 자고 있어야 해. 하지만 너에게 인식되어 버린 지금 나 자신의 통제가 어려워져. 미안, 이제 나가야 해. 그럼 히메코짱 가지 마. 혼자가 아니라고 말한 건 히메코잖아. 괜찮아, 단순하게 너에게서 나올 뿐.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무슨 소리야? 그건 월요일에 말해줄게. 그럼 안녕. 아, 기다려 히메코! 히메코! 가지마. 월요일 됐어, 여러분. 그런가? 드디어 시작이 진행되었어. 아, 시간이 진행되었어. 그런가? 드디어 시간이 진행되었어. 뭐야? 학교가야. 고양이? 설마? 엠, 뭐야, 뭐지? 어머머, 영아. 완전히 마모르군의 딸이구나. 어머니. 어제 고양이를 얻어왔던데. 전에 키우겠다고 했었지? 원래는 밤에 말하려고 했는데 마모르고 자고 있길래. 에, 괜찮은 건가요? 어머니 알레르기이시잖아요. 난 마모르에게 이런 것밖에 해주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었다면. 아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가족 최고예요. 이걸로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 좋아해서 다행이네. 하지만 한 가지, 마모루. 뭐야? 왜? 짐승을 기른다는 건 생명을 맡았다는 거야. 마모루는 착한 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잘 돌봐주려면. 당연하죠, 어머니. 그렇게 말해주니 안심이야. 이름은 뭐라고 할까? 이미 정했어요. 히메코. 앞으로 잘 부탁해.
2열 중2병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지는 게임인가? 자 뒤에 영상 있나 볼게요. 뭐야 그냥 검색하면 인데? 자 추천 절차 한 번씩만. 아직 안 끝났어? 아 일요일에 사회를 당한다. 뭐야 끝났는데? 뒤에 뭐 있겠지 크레딧 지나고 나면. 자 여러분 아 부금 듣기 싫어요. 자 여러분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재밌는 영상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이제는 평일에 영상 많이 올라오니까 평일 주말 영상 많이 올라오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이거 한번 보자. 끝까지 한번 봐보자. 게임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방심하면 다음에 뭐 있대. 뭐 있대. 기다려봐. 아직 안 끝났어. 방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공포감을 조성시키겠습니다. 와 이 게임 개무섭다. 와 장난 아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와 이거 뭐 엔딩 크레딧도 이렇게 무섭냐. 와 마지막 이 게임을 플리해주신 당신 제작자분이 진짜 대단하신. 자 여러분 자 과연 뭐가 있어. 그럭저럭 무거운 허리를 들어올려서 학교에 갔다. 오랜만에 학교다. 쉬지는 그렇게나 오랜만도 아니지만 일요일을 7번이나 반복해서 아무래도 오랜만이 느껴진다. 하지만 지금이 나는 괜찮다. 지금이 나에겐 또 다른 가족이 있다. 앞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나는 극복할 것이다. 교실 앞에 왔다. 하지만 왠지 평소와 모습이 다르다. 뭔가 불어난 공기가 감돌고 있다. 나는 결심하고 교실의 문을 열었다. 헐 뭐야 what the fuck. 교실에 들어가는 한쪽에 묘하게 사람들이 모여있다. 으아 진짜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교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보고 있는 거, 금일지한게 바라보고 있는 거. 뭐지? 다들 뭘 보고 있는 거지? 가서 봐야 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기에는 나를 괴롭히는 여성명의 머리가 있었다. 내가 전에 죽여버린 여성. 오, 쉣! What the f***. 모두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마치 취미가 저속한 아트처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 녀석들 말이야. 마모르를 괴롭히는 놈들 아니야? 너 어떤 저주를 쓴 거지? 이제부터 내가 너를 괴롭혀 줄게. 조금 스트레스 배출구가 필요했던 참이라. 그부가 6명 죽었지만 난 그는 웃으며 나에게 귀띔했다. 이 녀석은 정말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를 힐끗본 순간 개무서워. 잠깐만 뭐야. 그의 머리가 공중을 맴돌고 있었다. 담배내에서 엄청난 양의 피를 분출시키며 그의 머리가 책상 위를 굴렀다. 아주 깨끗이 눈앞에서 모습으로 사라진 것이다. 김현과 함께 아이들은 교실에서 손살같이 다 나왔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아있는 것은 나와 6개의 잘린 머리와 발밑에 놓여진 고기 덩어리였다. 이걸로 됐어. 내 등 뒤에 피투성이인 고양이가 있었다. 와 소름. 뭐야 이거. 와 뭐야. 마무로군 나야 히메코야. 이제 걱정하지마. 이제 너 혼자서 싸울 필요 없어. 마무로군 내가 지킬 테니까. 마모르군을 해치는 것은 내가 모두 죽여버릴게. 우리 계속 같이 있자 마모르군. 와. 야 이게 진엔딩이야? 소름이다. 이거 일단 무조건 진엔딩 맞는 것 같은데. 와
크레딧 나온 거 보니까 진엔딩 맞아요. 예. 반전이 좀 마지막에 좀 소름 돋네요. 예. 여러분 녹화를 이제 여기까지 이상 일요일에 살해당한 데서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